ちがへすれども이 주체 사상 탑은 혁명 업적을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서 세운 우리 시대의 대의 기념비입니다. 주체 사상 탑은 1982년 4월 15일에 제막했습니다. 이 탑의 높이는 170m입니다. 그 중에서 천연 백색 화강석으로 쌓은 탑신만 150m고 봉화가 20m입니다. 지금 탑신을 올려다 보시면 탑이 미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탄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수가 여기 앞면과 뒷면에 각각 18단입니다. 그리고 좌측면에는 각각 17단씩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량 옆에 4개 면의 단수를 모두 합치면 70계단입니다. 그리고 봉화의 높이는 20m고 무게는 45톤입니다. 봉화는 내부에 자동 전기 율동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밤에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탑이 차지하고 있는 총 부지 면적은 13만 1600평방미터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두 개의 정각을 세워서 이 탑이 차지하는 부지 면적의 끝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저선식 건물이 인민대학습당입니다. 대학습당, 도서관이나 비슷합니다. 예, 도서관하고 좀 다른 것이 강의를 요구하면 요청 강의를 해줍니다. 그 요청 강의는 또 한 줄에 한 번씩 텔레비전으로 미터 강의실에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출연한다는 이런 다 나갑니다. 이미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강의를 요구하면 요청 강의를 해줍니다. 우리 인민대학습당의 당선 능력이 3천만 부입니다. 3천만 부. 네,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부분 올 때마다 조금 달라지나요? 이게 지금? 네, 그럼요. 지금 빠른 속도로 원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없었죠? 네. 네. 빠른 속도로 지금 저게. 네. 장마크를 높이 축혀둔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형상한 3인 군상입니다. 노동자는 마치를 들고, 농민은 낫을 들고, 지식인이 붓을 들고 있습니다. 군상의 높이는 여기 돌 밑에서부터 붓끝까지 30m고 동으로 만든 군상의 무게만 33톤입니다. 동으로 만든 군상의 무게만 33톤입니다. 네. 일당백이라고 구호가 있습니다. 한 명의 병사가 백의 원수를 당한다는 우리 민군대 구호입니다. 맨 마지막에 무병장수 군상입니다. 무병장수 군상은 무료로 치료를 받는 우리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는 돌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 수반들과 이름 있는 정치계 사회계 인사들, 주체사상 신봉자들과 주체사상 연구서조들에서 보내온 돌들입니다. 예, 지금까지 82개 나라에서 보내온 252개 돌들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